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을 맞은 신이고요. 아, 오늘 또 그래도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뵈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아니, 그 막, 저 생일이라고 우리 회사분들이 이렇게 챙겨줘야 된다고, VIP 할 때도 뭐 이렇게 가득 뭐 해야 된다고, 여기 그, 이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종원 아저씨랑 한술 만드는 그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멈췄나? 얘가 멈췄구나. 오이오이오이. 네, 조심입니다. 네, 근데 저희 회사분들이 아유, 진씨 생일 정말 막뭐 해야 된다고 저기에 지금 막 풍선이 열몇 개가 있고 이게 또 뭐야 이거. 아, 으, 뭐야 이거. 저 옆에 아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진. 진이랑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잘난 석진이 이것도 있고 아 정말 우리 회사 사람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종류별로 막세 개씩 사 오셨는데 제가 지금 가 이제 세 개씩 사 오셨는데 세 개까지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굉장히 네. 오랜만에 씻습니다. 제가 일이 없으면 잘안 씻는데 요새 일도 뭐 그렇게 많지 않고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해가지고 씻으니까 개운하네요. 좋네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나는 이거 야 전국이 생일 때 전국이 찾아갔는데 전국이 오지도 않고 참 애가 참 배은망덕해 배은망덕해 아주 그냥 아유 전국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겠다 아이고 이 생일 이거 붙여야지 예술을 또 해볼까 눈에 붙이면 좀 잔인하니까 이마에 뿔을 또 예술하기가 또 어렵구만. 아이고 예술이 어딨어. 아무데나 하겠습니다. 항상 뭔가 할 때마다 생각하고 왔었는데 오늘은 회사에서 이제 브이앱을 안 하는 줄 알고 회사에서 그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저거를 뭐냐 이 케이크랑 이런 거를 준비 안 해주셨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제가 안 한다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다시, 그래도 팬분들과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제 또, 당연히, 예. 뭔 얘기 중이었지? 그래서 깜빡깜빡 한단 말이야. 당연히 어쨌든 해야 된다. 네, 이런 거죠. 여기서 이거를, 요 놈을 불을 붙여서, 자, 불을, 끄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불을 켜가지고,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이 보시는 분들은, 밖에 나와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집에서 혼자 보시는 분들은 다 같이, 예, 생일 축하 노래를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 다 같이 안 해주시네. 의전님, 의전팀님, 같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아이 참, 이런 곤란한데. 브이앱 담, 아니야, 브이앱이래. 위버스 앱 담당자님, 빨리 오세요. 자, 5, 6, 7, 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
아주 많은 분들께 또 축하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러면 소원을 한번 빌어봐야겠죠. 자. 내가 폐활량이 약한 건지 얘가 센 건지 왜안 꺼지니? 오케이. 방향이 안 좋았었구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케이크도 부렀고요. 뭐야? 지민아, 소원 큰 걸로 비세요. 지민아, 형 방송 보고 있니? 야, 너, 이 자식, 너 노래 같이 불러줬어, 안 불러줬어? 빨리 얘기해줘. 야, 지민이, 너 매너 있구나? 지민아, 너의 댓글만 기다려. 소원 비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오케이, 다시 할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러면 생일 노래 한번 더 부르자. 우리, 아이, 또 우리 방에 또 지민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5, 6, 7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석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소원을 좀 길게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 아니, 속으로 얘기하는 건 근데 솔직히 좀 빠를 수도 있지. 그치, 지민아? 뭐니, 너? 오케이. 바람이 세. 멍 때리지 말고요라뇨. 아, 참. 지민님. 오셔서 물 흐리지 마세요. 이, 뭐 하는 겁니까? 멍 때리다뇨. 저는 소원을 빌었어요. 이 소원을 빌면은, 아니, 소원을 얘기를 하면은, 차마, 그거 뭐냐, 안 이뤄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 분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죠. 잠시만요. 그거 뭐냐, 안 이뤄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얘기 못 하겠는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 분들에게 이제 좋은 것들을 그렇게 하죠. 잠시만요. 식기세척기가 다 끝나가지고 문좀 열고 올게요. 잠시만요. 조용히 해. 아이고, 자, 생일인데, 뭘 할까요? 아, 보통 원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들고 왔었는데, 아이, 또, 컨텐츠를, 뭐야, 왜 조용히 했잖아. 다시 닫아야 되나? 뭐냐. 여기서, 제가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친구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RJ, 대형 RJ고요. 세상에 정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또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대형 우떠. 제가 만든 캐릭터들은 뭔가 좀 대형 사이즈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걸로 갖고 아이 조용히 해. 갖고 싶어가지고 이 만드시는 분들께 부탁해가지고 딱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쁘죠? 저희 집안을 잘 장식해주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무슨 얘기하지? 요새 저 살이 조금 쪘어요. 막